다음은 우리 네이버이신데 야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지난주 이 기사 보고 부럽더라고요. 81년생. 81년생 다들 뭐 하셨습니까? 그러게. 저도 그런데. 네. 예. 네이버 CEO랍니다. 네. 저는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지. 제일 유력한 네. CEO. 네.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네. 어떤 사람들이 됐고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81년생이고 뭐 서울대 공대를 네.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 로스쿨 나온 네. 뭐 이런 이제 CEO, CFO가 이제 동등하게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가 어떤 세대 교체를 정말 전면적으로 가져올 네.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들여다보면 일단 네이버가 지금 99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시총이 지금 3입니다. 계열사가 야, 45개. 기가 막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벤처 DNA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거의 대기업스럽게 됐고 이제 관료화됐다, 경직화됐다 이런 네. 지적을 굉장히 크게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촉발된 사건이 지난 5월에 있었던 괴롭힘으로 인한 네, 직원의 맞아요.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좀 괴롭다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을 계속 앉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때보다 이제 변화,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소 경력은 적더라도 어떤 젊은 리더를 택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내 요인은 이런 게 있겠고 사외 요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를 시작했지만 사실 그 국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글로벌을 가장 크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골목상권 뺏지 말고 나가서 경쟁해라. 사실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서는 글로벌 사업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결국은 영토를 확장해라. 그래서 이번에 그 두 사람 모두 다 그 글로벌로 MBA 그렇죠. 하고 MBA하고 로스쿨 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뭐 그런 거. 마지막으로 하나는 카카오와 경쟁.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옛날에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이게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국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결국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카카오가 아직 덜 하고 있는 해외 사업부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기 저희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희 자막이 이렇게 썼거든요. 네. 네이버 81년생 CEO 등장. 진짜 쇄신일까? 요거 왜 이렇게 썼냐? 우리 정 기자께서 네. 그 제작진하고 사전 인터뷰하실 때 이 질문을 던지셨다고요.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쇄신일까? 그러니까 그러셨다고? 이게 사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조직들 막 뭐 급작스럽게 이제 오면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게 녹아 내릴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잖아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아무리 뭐 벤처 DNA가 있다고 해도 지금 벌써 내부에서는 아, 너무 빨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이라면은 이만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그 밑에는 서열이 쫙 정리되는 인사가 이제 후속 인사들이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81년생에 올라가서 그 밑에가 정리되면 사실은 뭐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접근하겠죠.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트랜지션 TF라고 해서 후속 인사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한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에게 처한 여러 가지 그 도전을 이 새로운 CEO와 CFO가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지 쇄신이지 이런 이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라인에 오른다고 해서의 어떤 이미지상의 쇄신으로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제 어떤 의구심이지 이런 취지의 변화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조직에 녹아내리고 실질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그 주주들한테도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예.